269번째 리뷰 머큐리얼이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컬러입니다. 일단 주황색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나이키 센터에 깔끔한 나이키 수우시가 있는 오늘의 머큐리얼은 바로 2024년 신상 머큐리얼 베이퍼 15 프로 풋사라입니다. 열어 제껴 감싸있는 종이 속지도 열어 제끼고 꺼내면 나오는 신상 나이키 춤 머큐리얼 베이퍼 15 프로 TF 풋사라, 또 종이를 제끼고 또 꺼내면 나오는 반대편 나이키 춤 머큐리얼 베이퍼 15 프로 TF 풋사라입니다. 오, 이번 건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우측 신발에는 나이키 코리아 탭이 달려있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다른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 신발의 디자인에 다른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봤는데 다른 점이 없어서 나코 탭이 없는 왼발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2024년도 신상으로 나온 머큐리얼을 보자마자 머큐리얼 바인 제 눈이 뒤집혀져서 그만 저도 모르게 결제를 해버린 결과 지금 제 손에 있네요. 이번 머큐리얼이 그냥 색깔만 다른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자세하게 줌인해서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샅샅이 전체적인 컬러는 베이지와 아이보리 컬러의 느낌이 납니다. 토 부분부터 자세히 관찰해보면 메쉬 재질 위에 오돌도돌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V자 라인이 올라와 있는데 투명한 고무 느낌의 소재로 만들어져서 직접 만져보면 전에 나왔던 머큐리얼보다 마찰력이 좋아서 공이 아주 찰싹하고 잘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으로는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영어로 하이퍼스크린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사이드 부분의 모습이고 여기는 아웃사이드의 모습인데 인사이드 부분의 디자인과 아웃사이드 부분의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이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아까 봤던 토 부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중간에 있는 블랙 컬러의 수우시는 아주 잘 눌려서 붙어있습니다. 뒤에는 왕따시만한 크기의 글씨로 알파벳 A, 알파벳 I, 알파벳 R 합쳐서 에어 글씨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의 라인이 입체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나이키 스킨 글씨가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의 디자인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웃사이드의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줌인 여기도 일정한 간격으로 볼록 튀어나온 라인이 보이고요. 블랙의 수우시는 인사이드에 있는 것보다 크기가 더 큰데 메쉬 소재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우시 아래에는 이런 레터링이 박혀있는데 아마도 에어 줌이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곳에는 이런 라인의 디자인이 대부분이고요. 여기도 인사이드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A, 알파벳 I, 알파벳 R 에어 글씨가 있는데 크기는 좀 작습니다. 물결 무늬 패턴이 있는 이곳은 빛을 받으면 약간 유광의 느낌이 납니다. 이제 발뒤꿈치 힐컵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머큐리얼 글씨는 왼쪽으로 눕혀서 봐야 정위치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이키 수우시는 오른쪽으로 눕혀서 봐야 정위치입니다. 슈레이스가 끼워져 있는 부분에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깁스 같은 느낌의 표면에 이렇게 슈레이스를 넣는 구멍이 뚫려있고 컬러는 모두 깔맞춤을 했습니다. 슈레이스는 전체를 다 끼워서 주셨습니다. 중간 부분 재질은 잘 늘어나는 니트 소재로 신축성이 좋게 아주 쭉쭉 잘 늘어납니다. 형 앞부분의 탭에는 머큐리얼 글씨가 박혀있고 요 사이에 슈레이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머큐리얼 발을 넣는 발목 부분을 자세히 보면 부드러운 벨벳 느낌의 재질로 손쉽게 발을 넣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주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본 미드솔과 아웃솔의 모습을 살펴보면 앞쪽은 미드솔은 안 보이고 블랙 컬러의 아웃솔만 있고 뒤쪽에는 미드솔과 아웃솔이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미드솔에는 없는데 아웃사이드 미드솔에는 수우시와 에어 문양이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힐컵 부분 미드솔에는 수우시만 있고요. 밑바닥에서 바라본 아웃솔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블랙의 스터드들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수우시와 에어줌 글씨가 스터드 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뒤에는 부동화 같은 모양으로 깊숙이 파여 있는데 아마 여기에 에어가 위치해 있는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풋살장에서 얼마나 접지력이 좋을지가 관건입니다. 깔창에는 수우시 로고와 에어줌 머큐리얼 글씨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2024년 신상 나이키줌 머큐리얼 베이퍼 15 프로 TF 풋살화를 자세하게 둘러보고 느낀 점은 이놈도 풋살장에서 봅시다.